어떻게 사랑이 정치에 그 전복이 될 수 있어요. 동부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나온 겁니다. 정황상 증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설을 써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의 첫 번째 주자다운 대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 앞에 앉으신 분이 선거철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분인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인지 야무지게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 피의자는 아니죠? 울산 동구에서 미포초등학교, 현대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2006년도입니다. 열린우리당 첫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정책연구위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울산시 정무수석 등을 지내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개하는 중에 팩트체크 하나 하려고. 한국외대 석사과정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완전 골수 우파였다면서. 맞습니다. 네. 한국정치학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는데 논문 주제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논문 주제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노무현과 지역주의. 네, 맞습니다. 결국 그 통과를 못했구나. 네, 프로포절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끝내는 프로포절도 통과 못해서 아직까지 미완성이 있죠. 그래서 일설에 학김에 뭐 열린 우리 당 사무처 공채 직원으로 응시해서 일기로 들어갔다. 네. 아니 뭐 학김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배 한 분이 아니 여기 학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김에 학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좀 그거보다는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왜 출마했죠? 배운 게 정치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중앙당 당직자 관료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가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저한테 다가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 이제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향이 동구로 오게 된 거고요. 동구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친문계인데 네.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을 쭉 보면 친문 학살, 친문계들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김대선의 시선은? 친문 학살이라고까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이 누가 의도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평가 항목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친문이기 때문에, 비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 불이익이 당한다. 시스템 공생상 이게 불가능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의 첫 번째 주자다운 대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표 리스크 이 부분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부각되는 상황인데 동구 유권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입니까? 지역을 좀 돌다 보면 제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많이 좀 도는데 한두 분씩 계속 그런 말을 하세요. 김대선을 자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재명 당은 안 돼라는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토끼 몰이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수사를 2년, 3년 동안 끌 이유도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도 영장도 기각이 되고 2년, 3년 동안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하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증거한 게 나온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김혜경 여사가 4천원 때문에 기소가 됐잖아요. 저는 이것도 2년 동안 120번 압수수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만 4천원 때문에 총선 두 달 앞두고 와서 기소를 한다? 저는 이게 너무 좀 의도적이지 않나. 정확하게 세 번째 도전이죠. 젊잖아요, 지금. 40대 중반에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울산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금 후보가 확정된 분이 네 분이 있어요. 이 네 분들의 평균 나이가 47입니다. 청년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연륜도 있지만 노세한 분들도 많고 울산에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울산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는 기대가 울산 시민들 있을까요? 청년 정치로 한번 울산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쭉 조사해보니까 대학원 날 때 논문 제목도 노무현과 지역주의. 네. 그런 맥락에서 부인도 전라도 사람. 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네. 정치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이
사랑이 정치에 전복이 될 수 있어요. 와이프가 전라도건 경상도건 뭐 그런 건 생각 안 했고 처음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보진 않잖아요. 말투도 보면 알 건데. 서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서울. 말투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부인이 음악치료사죠.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평소에 좀 네. 부인 찬스 좀 씁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좀 잘해주는데 네. 저한테는 그런 것에도 정치인 아내라는 게 정말 힘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이번에 동구 선거구들을 보면은, 선호 위원장님 동구도 거의 1대1로 가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장우 후보. 만났습니까? 이장우 후보님 원래 잘 알아요. 제가 예전 그 울산시 정무수석 할 때 버스 관련된 이제 파업을 하시면서 장기간 파업을 하셔가지고 그때 좀 자주 만났고, 정무수석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 이장우 후보님이랑 굉장히 같이 일을 했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자주 뵙고 성품이나 인품이 워낙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저도 평생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도 아직 못 꺼냈고 본인이 출마 선언할 때 단일화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으셔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지난번에도 21대에도 안 됐잖아요. 네. 결국 야권이 갈라지는 바람에 3자 구도가 돼도 자신 있다? 없다? 자신 있습니다. 3자 대결이 돼도 자신 있지만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념할 겁니다. 평산책방은 자주 갑니까? 평소에는 좀 자주 갔다가 요즘은 좀 자주 못 가고 얼마 전에 그 설날 때에서 이제 인사드리러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송 시장 진영에서 보필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소회가 있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기소장을 적어도 다 봤는데 소설을 써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정황상 증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황운하 울산 검찰총장하고 만났는데 두 분이 나눈 대화를 정황상 이런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판사도 그럼 정황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거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은 분명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심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22대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선호 위원장 말처럼 야권 3석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비공개 여론조사 돌린 것도 있고요. 3석 충분하거든요. 이번에 북구가 진보당한테 양보한다는 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야권의 승리라고 했을 때 전 3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3~4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김태선이 바라보는 이준석 한 문장으로만. 치밀하고 섬세하지만 갈라치기 선수다. 싸움꾼이다. 예. 근처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